안녕하세요. 시애틀 여행을 해보지 않은 분들께는 대리 만족이 되고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께는 꿀팁이 될 만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현지인이 추천하는 시애틀 꼭 가야 하는 여행지 랭킹 탑 10. 첫 번째, 시애틀 관광 명소라고 하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 첫 번째로 떠오르죠. 1년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되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1907년 시애틀에서 형성된 지 100년이 넘게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전통시장입니다. 지역 상인들의 농수산물, 예쁜 꽃다발, 화분, 수공 예품들, 세계 어딜 가나 전통시장 구경은 그 나라 그 지역의 생활상을 그대로 엿보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감성이 충만한 구석구석 골목들과 카페, 레스토랑, 술집들이 있으며 시애틀 특산물인 연어 던지기 퍼포먼스, 세상 특이한 컨셉의 골목, 인생샷을 기대할 만한 껌벽,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만이 가진 특색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입장 가능한 수준이죠. 두 번째, 스페이스 니들. 시애틀의 상징, 미 북서부의 상징, 서울, 토론토, 마카오 등 대도시에 가면 이런 높은 타워가 하나씩은 있죠. 그 중에서도 스페이스 니들은 1961년에 지어져서 아주 오랫동안 도시의 상징으로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아찔한 유리벽과 유리벤치, 최근 새로 만든 유리바닥과 360도 회전뷰는 마치 이름처럼 우주선의 디자인과 컨셉을 연상시키죠. 스페이스 니들에 올라가야만 시애틀 관광이 완성된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치훌리 가든 앤 글래스. 스페이스 니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치훌리 가든 앤 글래스. 유리 공예 예술품과 설치 예술품으로 꾸며진 이곳은 시애틀 출신 유명 예술가이자 사업가 데일 치훌리의 손길로 만든 곳인데요. 예술품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신기한 느낌을 주는 이곳엔 정원에도 독특한 설치 예술품들이 있어 여행객들이 사진 찍으며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네 번째, 아마존 스피어. 글로벌 거대 기업 아마존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 일반 여행객이 무작정 구경할 수 없는 아마존 본사이지만 한 달에 두 번 예약제로 공개되는 아마존 스피어는 친환경적인 식물원으로 꾸며둔 업무 공간인데요. 온실의 식물들과 연못, 그리고 건축 디자인만으로도 충분히 시애틀의 명소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엔 무인 마켓 아마존 고. 물건을 들고 나오기만 해도 결제가 되는, 마치 물건을 훔쳐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무인 마켓입니다. 아마존 본사로 인해 경제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 시애틀, 아마존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가스워크파크. 갬성, 감성 명소를 찾으신다면 이 가스워크파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가스 공장으로 운영되다가 문을 닫고 폐쇄된 이후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으나 그 가치를 높게 산 조경 건축가의 손길로 인해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잘 보존되고 있죠. 오전, 오후, 해질녘 각기 다른 색깔로 변신하는 인생샷 공장, 가스워크파크.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냐고요? 제가 한 말이죠. 여섯 번째, 워싱턴 주립대학. 워싱턴주 최고의 명문대, 미국 내 아름다운 캠퍼스 상위권에 항상 랭크되는 곳, 워싱턴 주립대학은 단순히 예비 지원자들만 대학 탐방을 오는 곳이 아닙니다. 벚꽃 시즌에는 이 지역 벚꽃 놀이장소 1순위가 되며 해리포터 영화의 호그와트 도서관 세트를 만들 때 그 원본이 되었던 수잘로 도서관, 해리포터 영화가 처음 개봉한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호그와트 도서관을 보러 오는 사람들, 그 외에도 고딕풍과 현대식 건축물이 공존하는 캠퍼스, 거대한 캠퍼스 앞에 형성된 상권 유빌리지까지 여느 대학들과는 색다른 특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스타벅스 1호점과 그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 그러고 보면 시애틀엔 뭔가 참 많네요. 스벅 하면 시애틀, 아마존 하면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시애틀이잖아요. 미국 내 다른 주에 있는 더브웨이 1호점과 달리 스타벅스 1호점은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관광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발견한 스타벅스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로스터리 공장 컨셉의 카페를 만듭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
신선한 커피 생두를 카페 안 로스팅 기계로 볶아서 고급화된 커피 메뉴에 그 신선한 원두를 사용하여 커피 맛도 고급진, 그 자체로도 로스터리 카페로서의 매력이 있는데요. 거기다 커피빈 볶는 과정과 커피 추출 과정까지 모두 투명하게 오픈해 두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리저브 한정판으로 차별화된 커피 용품과 소품들로 이 스벅 리저브 한 장소에서 끌어올린 거대한 관광 효과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전 세계에 오픈되고 있을 만큼 성공적입니다. 여덟 번째, 캐리파크. 스페이스 니들과 높은 빌딩들로 이루어진 시애틀 다운타운의 모습은 시애틀 여행 기념품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조화롭고 아름다운 시애틀 도시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 공원 캐리파크는 산책이나 운동을 위한 공원이 아닌 오직 시애틀 조망만을 위한 목적의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사진 찍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죠. 맑은 날엔 오전 오후 어느 시간에 와도 아름다운 시애틀 다운타운과 바다가 조화된 하나의 예술 작품을 사진에 담아갈 수 있는 곳이며, 저녁에 노을 질 때 혹은 야경을 보러도 많이 찾는 보석 같은 장소입니다. 아홉 번째, 닥터 호세 리잘 파크. 이곳은 외우기 힘든 이름 탓인지 사실상 현지인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제 경험상 낮에 밝은 햇살 아래에 왔을 때보다는 밤에 야경을 보러 오거나 해가 진 직후에 오면 자동차의 나라답게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수많은 차량 불빛과 어우러져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곳입니다. 열 번째, 스톡홀미 폭포. 시애틀이 워낙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서 도심의 볼거리가 풍부하지만 워싱턴주에 오셨다면 그림 같은 자연환경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보통 멀리 차 타고 가야 하는 국립공원들과 다르게 이 스톡홀미 폭포는 시애틀에서 가까우면서도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여행객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등산은 건너뛰고 주차장에서 길 건너면 바로 보이는 큰 폭포, 푸르른 녹색의 워싱턴주를 느끼고 싶다면 짧은 산책로까지 가진 이 스톡홀미 폭포로 시애틀 여행의 만족도를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시애틀 여행지 랭킹 탑10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각 장소에 대한 영상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미국형 채널 방문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